반딧불은 얼마나 별을 사모하였기에 저리 별빛에 사무쳐 저리 별빛이 되어 슥슥 어둠 속을 나는가. 한민복 시인의 짝사랑이라는 시입니다. 별빛을 짝사랑하는 것이 반딧불 뿐일까요? 우리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수많은 꿈을 꾸었죠. 수많은 예술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민간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여행이 성큼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매일 밤 별을 보는 이는 어떤 꿈을 꿀까요? 조경철 천문대의 유주상 대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밤 별을 보는 일이라니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 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저는 별지기고 별지기 때문에 행복하고 늘 밤에 별과 함께 있습니다. 대장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천문학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시민 천문대를 운영을 하면서 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별을 안내하고 밤하늘을 보여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조경철 천문대가 은하수 포인트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은하수를 보기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대장님을 따라서 별 여행 떠나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은하수를 찾아서입니다. 은하수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화천 조경철 천문대입니다. 화천 조경철 천문대는 조경철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건립된 곳이기도 합니다. 해발 고도 1010m, 저렇게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별 보기로서는 아주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하늘 가득한 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별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저 깊은 밤을 보면서 사색에 잠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하수 하면 어디로 떠나야 될까? 언제 보일까? 과연 보이기는 할까?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은하수를 떠올리고 궁금해합니다. 은하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아주 외딴 시골에서 봤었거든요. 네, 굉장히 묘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보고 싶으신가요? 네. 그때 사실 제가 눈이 안 좋은데 안경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산책을 나왔다가 발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흐릿하게 본 것 같아서 좀 선명하게 한 번쯤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은하수를 보실 수 있었다는 건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저 우리 반달이란 동요에 나오듯이 저 은하수 사진만 보면 벌써 몸이 막 들썩이고 어딘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보고 싶어 마지 않는 그 대상이 바로 은하수인 것 같습니다.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맑고 깨끗한 하늘. 도시에서 안 보이는 이유는 불빛이 많기 때문이죠. 때문에 도시에 불빛이 없는 어둡고 깜깜한 곳. 이 두 개는 너무 기억하기가 쉽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밤하늘의 달입니다. 달이 뜨게 되면 그 밝은 달빛에서 별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만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하늘, 깜깜한 곳, 그리고 달빛이 비치지 않는 곳. 이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과 결심만 들면 좋습니다.
은하수가 가장 짙고 선명하게 보이는 시기가 바로 요즘 6월달입니다. 그래서 6월경에는 자정 무렵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6월달 맑은 날을 기약해서 높은 산 위에 불빛이 없는 시골에 가실 수 있다면은 분명히 은하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철에는 해가 진 직후에 머리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쪽에 대도시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서 떠오르는 타이밍을 좀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 조금 가을보다는 이제 5, 6월쯤에 그때 보지, 그때 많이 보는 거죠. 그럼 우리 천문대에서 보여지는 은하수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천문대의 중심으로 커다랗게 아치를 그리고 있는 저 은하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이번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사진은 어떠신가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은하수 사진일까요? 웨딩 사진일까요? 웨딩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인물에 먼저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앞서 봤던 이런 은하수 사진보다는 이런 사람 사진에 사람들은 더욱더 좋아합니다. 어쩌면 이 사진에 열광했던 건 은하수가 아니라 그 은하수 아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그 마음에 더 가슴이 공명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떨 땐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게 보이다가도 그 별에 눈길조차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늘 있던 그 방의 풍경이 낯설게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어서 저 은하수에 대해서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저 은하수에 왜 매료가 되는 것이고 저걸 왜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은 흔들릴지라도 거기에 관심이 가고 이끌려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고 나면 우리 그 다음은 만지고 싶습니다. 만지고 나면 느끼고 싶죠. 사실 이것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보는 건 사이트온, 눈으로 먼저 보는 관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만지고 싶어 합니다. 핸즈온.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느끼고 싶어 하죠. 공명을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가는 순서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조금씩 탐색을 하고 탐구하고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 우리가 바라보던 은하, 우리는 저 은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관적 이야기나 그냥 단순히 상상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들로 설명하려 시도했었습니다. 하늘의 저 뿌연 빛, 누군가는 하늘을 흘러가는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하늘을 흘러가는 강물,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가 떠오르는, 헤라가 떠오르는 밀키웨이,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 신화와 전설로 우리는 은하수를 설명했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저 은하수는 하늘에 천상과 지상 사이에 존재하는 별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폭발한 잔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수의 형성 원리와는 전혀 다르죠. 하지만 그가 시도했던 것은 과학적 방법으로 은하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 접근법은 무려 2000년간이나 유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누구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란 천구에 맺혀 있는 것이고 그 천구와 우리 사이에 은하수는 별들과 함께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자연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의심하지 않는 것, 즉 늘 그러했던 것. 하지만 누군가는 의심을 품게 되죠.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었습니다.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스스로 만든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관측하게 됩니다. 사실 가장 먼저 관측을 했던 건 목성과 달이었습니다. 역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달의 표면은 매끈할 것이다. 갈릴레오는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달랐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은하수도 보게 됩니다. 은하수란 단순히 뿌연 덩어리, 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별들의 집합체였던 거죠.
우리가 상상하던 은하수는 이제 실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허셜이 등장을 합니다. 윌리엄 허셜은 그 동생 캐롤라인 허셜과 함께 천왕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 망원경이 바로 윌리엄 허셜이 동생과 함께 관측에 이용했던 그 커다란 망원경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허셜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어느 날 저 밤하늘을 살펴보면서 별들의 배치를 눈여겨본 거죠. 은하수 주변이 더 많은 별들이 있고 그 외곽으로 갈수록 별들이 흐리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실험을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각각의 영역으로 나누고 산술적으로 밝은 별은 가깝게, 어두운 별은 먼 곳에 있다고 간주를 하고 별들의 개수를 헤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형을 만들죠. 이것이 그가 그려냈던 은하수의 모델입니다. 술의 바퀴에 따라서 수많은 별들이 분포하고 우리 태양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계는 은하수 중심에 있고 은하수는 그 외곽에 수많은 별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세상이라는 것. 그 은하수가 별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갔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는 허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허셜은 관측을 하면서 실증해 냈지만 이 아이디어를 냈던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주장합니다. 이 세계가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수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은 이것만이 아니라 저 너머에 또 다른 은하들이 띄엄띄엄 섬처럼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섬 우주론을 주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하 형성은 태양의 형성처럼 성운 속에서 먼지 가득한 그 가스구름 안에서 소용돌이 치며 압축해서 만들어지고 저 은하도 그런 거대한 가스구름 안에서 태어났다는 칸트의 성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성운론은 지금도 학교 교과서에 소개가 되고 있을 정도죠. 한 사람의 사색은 놀랍게도 실제와 아주 근접한 수준까지도 이르게 됐습니다. 자, 요 뿌연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뿌연 것의 정체를 우리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별이 구름처럼 모여있다. 스타 클라우드 혹은 별이 탄생한 성운, 네뷸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저 뿌연 건 무엇이었을까?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안드로메다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사실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한 정체 이것이 그 당시 등장하게 된 것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진보했던 과학기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망원경이 커지게 되고요. 망원경이 좋아지다 보니 그 당시에는 흐릿흐릿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뿌옇게 보였던 이 덩어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나선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은하란 존재, 저것은 우리 안에 있던 것일까? 혹은 밖에 있던 것일까? 할로 셰플리와 히버 커티스는 격렬하게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저 은하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 은하의 일부일 것이다. 우리 세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저것은 우리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은하다. 바로 칸트의 섬우주론이죠.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과연 그렇게 이 세계가 거대할까 확신할 수 없었죠. 이 논쟁은 바로 곧 종식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윈 허블이 등장을 했던 거죠. 에드윈 허블은 윌슨산 천문대의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정밀하게 관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세피드형 변광성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변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와 우리와의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머나먼 거리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허블이 그 세페이드형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잴 수 있었던 건 사실 여류 천문학자에 의해서기도 합니다. 여류 천문학자인 헬레타 스완 레빗은 세페이드형 변광성을 보면서 우연한 법칙을 찾아내게 됩니다. 바로 변광성의 광도와 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광도는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밝기라면 가깝게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보다도 훨씬 밝게 보이겠죠. 대신에 밝기가 변하는 이 주기는 거리와 관계가 없었던 거죠. 즉, 밝기와 주기, 이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우리는 우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던 겁니다. 어쩌면 아주 우연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죠. 이것을 허블이 이용해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와의 거리를 성공적으로 측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가모프의 빅뱅 이론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한 논쟁이었는데 저 흐릿하고 뿌연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우주의 기원과 닿아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화하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호기심과 상상으로 봤던 세상이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었을까? 저것이 별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 너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만약에 있다면 이 세계는 얼마나 넓은 것일까? 저 은하수를 보면서 우리의 사색은 이렇게 발전해 오게 됩니다. 1969년 7월 17일 달 착륙에 성공을 해서 우리는 과학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됩니다. 이 과학은 이 세계를 다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 이후 우리 과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해서 우리는 저 세계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30년 전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딴 커다란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가게 되죠. 바로 올해가 허블 우주망원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0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이 발사가 됩니다. 지금껏 지상의 대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저 머나먼 우주에 대한 정보를 풀 임무를 띠고 허블 우주망원경 우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리에게 보내온 그 엄청난 사진들,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우주의 신비를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허블 망원경은 30년 동안 굉장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애초에 설계됐던 기대 수명은 불과 15년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두 배 이상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더 커다란 우주의 세계를 보여주게 됐죠.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의 순간을 꼽아보라면 저는 1995년 12월 28일 아주 정확한 날짜가 나오죠. 그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은 인류의 콧대가 꺾인 날이거든요. 허블 망원경이 1990년 발사돼서 바로 활동을 개시했던 건 아닙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허블 망원경이 전송했던 사진들은 실망스러울 뿐이었죠. 사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위인은요, 사람이 직접 가서 고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고칠 수 있는 그 궤도상에 있었거든요. 그 허블만한 우주망원경을 수리를 한 이후로 다시 한번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테스트를 해야 되죠. 작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허블만한을 찍으면 뭐가 나올까? 가로 세로 한 1mm 정도 되는 사각형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정도의 영역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넓은 하늘에서 정말 바늘구멍만한 것을 허블만 안겨본 거죠. 저기에 무엇이 나올까?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면 뭔가 나올까? 1995년 12월
20일. 드디어 큰 곰자리 방향 쪽에 있는 아주 좁은 곳을 향해서 허블 망원경이 그 카메라를 담습니다. 도합 11일. 300장의 노출. 허블 디필드라 명명이 됩니다. 그 좁디좁은 영역 안에 지금 보이시나요? 저 하나의 낱개의 점들은 우리 은하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천억 개 이상의 태양들이 모이는 거대한 세계. 과학자들은 아찔해졌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너머에 더 거대한 세상이 존재하겠구나. 허블 망원경은 끝도 없이 저 우주 깊은 심연을 향해서 연구를 계속을 합니다. 자료를 계속 전송해오죠. 우리는 허블 망원경의 30년 동안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02년 외소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는 태양의 400만 배 이르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은하는 훨씬 더 커다랗다는 것도 알게 됐죠. 우주 초기의 빛까지 찾아냅니다. 우리는 저 은하를 연구하게 되면서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거죠.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제 곧 수명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망원경이 발사를 기다리고 있죠. 이 화면은 이제 허블이 만들어낸 우리 은하의, 즉 우리 세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리온 8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태양이 위치해 있는 거죠. 만약에 우주에서 이제 주소를 우리는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은하, 여섯 번째 나선팔 끝이 오리온 8, 거기에 있는 어떤 별들의 집단 속에 그 안에 태양계,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였던 이 세계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어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죠. 이 밤하늘이란 말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밤하늘. 그냥 우리가 바라보던 저 밤하늘은 저 너머의 세계가 아닌 그냥 지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가 밤하늘을 보는 건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창을 열고 그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지구 밖에 태양, 그 태양이 위치한 태양계, 그리고 그 태양 너머 여러 밝은 별들, 저 별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그 별들끼리 모여있는 또 집단들끼리 모여 커다란 은하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은하 주변에는 또 여러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는 곳을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 삽니다. 산 넘어 집 한 채, 냇가 건너 집 한 채. 화천은 인구 밀도가 띄엄띄엄 있죠. 그렇게 별들이 성기게 모여있는 작은 별들의 집단도 있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수백만 명이 사는 빽빽하게 몰려 살죠. 그런 별들의 집단도 있죠. 그런 별들의 마을과 도시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듯 이런 커다랗게 모이는 별들의 집합체를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하들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 등등등 여러 나라들이 함께 있던 것처럼 국부 은하군으로 우리가 그런 은하들이 모여서 더 커다란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게 된 거죠. 우리는 저 처녀자리 은하다. 우리 국부 은하군에, 우리 은하 안에, 여섯 번째 나선팔 끝에 태양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은하의 단위가 어느 순간부터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 하나의 은하에 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별들의 세계, 그 거리, 크기, 이것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허블 망원경, 현대 과학이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우주를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그 커다란 우주를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 속에 보이듯이 하늘에 별이 떠 있고 저 멀리 안드로메다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달도 뜰 것이고 별도 떠오르고 해도 뜹니다. 맞습니까? 네, 우린 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별이 떠오르나요? 달이 뜨는 걸까요? 해가 뜨는 것일까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 이 간단한 사실도 수천 년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질문이 잘못됐던 거죠. 우리가 저들은 왜 움직일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저 밤하늘,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닫혀있는 이 공간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의 또 다른 세계,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사는 곳, 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커다랄까? 자,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로 높이 올라가 보면 지구는 크고 둥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주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있는 이 작은 천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저 커다랬던 지구가 작게 보일 만큼 멀어져 가면 달과 지구의 사이도 상대적으로 아주 좁게 보일 것이고요. 태양과 지구도 아주 가깝게 있는 듯 보이게 될 겁니다. 태양과 지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가 겨우 토성 정도입니다. 토성에 만약에 인류가 진출하게 된다면 그 토성에 사는 사람은 지구를 못 봅니다. 밝은 태양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게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쯤이 세계의 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한 것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천왕성을 허셜이 발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계는 조금 더 점점 더 확대되게 된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공간 속에 어딘가를 명쾌하게 태양계의 끝 이렇게 정의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많은 천문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건 대략 2광년 이내일 것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말들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2광년이란 말이 공명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광년, 빛이 2년을 가는 거.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면 이 지구의 크기를 10억분의 1 정도로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크기로 간주해보겠습니다. 지구는 12,756km이기 때문에 10억분의 1로 줄이게 되면 1.2cm가량이 됩니다. 그럴 때 태양의 크기는 지구 지름의 109배. 약 요 1.2cm짜리 작은 완두콩을 109개 정도 누르면 요 정도 크기가 되겠죠. 태양계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태양계는 태평양 정도가 됩니다. 이 광활한 크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태양계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건 훨씬 거대했던 거죠. 이 거대한 공간 속에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우린 정말 텅 비어있던 공간에 아주 우연히 지구 속에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태양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갔던 거죠. 자, 점점 더 멀어져 가겠습니다. 태양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주 빨리 가겠습니다. 태양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죠? 저 수많은 존재들에 쌓여 있어서 그들 중 하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어쩌면 이 과학의 발달사는 한 인간의 성장 단계와 놀랍도록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16, 17, 18, 19, 질풍노도의 시기, 콧대가 드높을 때, 부모님 술 아래 모두가 공주가 왕자가 될 때, 자존감이 드높을 때죠. 나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20살, 21살 직장에, 사회에, 대학에, 군대에 첫 발 내딛게 되면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 순간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중심의 사고가 깨져버리게 되죠. 그때 알게 됐던 게 바로 이거죠. 그들과 함께. 우리는 홀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그들과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 존재하는 저 별들의 집단을 성단이라고 밝혀낸 겁니다. 근데 세상은 여기가 끝이 아니죠. 태양이 수천 개 모이는 이 거대한 집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의 악영을 바라보세요.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그 별과 별들의 사이는 얼마나 멀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멀어져 갔기 때문에 조밀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인간 세상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만듭니다. 멀리서 보면 어깨를 맞닿고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멉니까? 한 걸음 다가서면 상처받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소외감을 받고, 저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떨어지는 별들은 광활한 거리를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 물리적인 힘에 이끌려 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튕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천문학에서는 끌려가는 원심력, 그 사이에 평형 상태를 이루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라그랑주점이라고도 하죠.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별들처럼 한 걸음 앞으로 혹은 한 걸음 뒤로 그러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는 점을 찾는 건 아니었을까. 더 멀리 갑니다. 이 거대한 세상. 점점 더 멀어져 가면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자, 이제 이걸 은하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개비처럼 보이죠? 태풍의 모습을 하고 있죠. 저 소용돌이 치는 이 거대한 세계, 저 은하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위에서 보면 허셜이 말한 대로 커다란 수레바퀴처럼 납작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은하의 생김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반에서는 숲의 모습을 못 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은하수의 정체를 탐험을 하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볼 수가 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힘을 따라서. 이제 우린 압니다. 저 은하가 수많은 별들로 모인 집단이란 것. 그리고 그 별들을 은하의 단면을 따라서 무수히 많은 별이 있고 그 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해돼서 보인 것이 아니라 뿌연 구름처럼 가로질러가는 이런 형태로, 이것이 은하수가 되는 거죠. 즉 은하수란 우리 세계의 잘라진 반쪽이었던 겁니다. 여름밤 하늘을 가로질러가는 은하수는 단순히 하늘의 문이나 신화와 전설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였던 거죠. 더 멀리 갑니다. 그럼 안드로메다의 논쟁은 기억하시죠? 어떻게 끝났죠? 그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을 것이다. 자, 이 커다란 세계가 이만큼 적게 보일 때까지 멀어져 가야만 이제 보이네요. 이겁니다. 얼마나 먼 곳에 있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허블의 그 관측 결과가 나왔을 때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잘못 계산했다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주는 그렇게 넓은. 자, 이 거리, 이 까마득한 거리, 빛으로 이동을 해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30만 년 이상 걸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서무주론을 이야기했지만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 만물에 대해 위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는 아는 것에 위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230만 년 전 빛,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은 얼마 전에 출발한 빛이 아니라 지금부터 23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처음 직립보행할 때 출발한 빛이란 뜻이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이 아니라 230만 년 전의 과거란 뜻이죠. 즉 밤하늘은 단 한 번도 지금 시간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거죠. 여름철 밝게 빛나는 직녀는 24년 전 출발한 빛입니다. 견우는 18년 전 출발했습니다. 대뇌부는 1150년 전, 태양빛은 8분 전, 달빛은 1.3초 전. 저 밤하늘은 단 한 번도 같은 시간을 보여준 적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안드로메다 은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지도 모르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습은 바뀌었을 것이고 심지어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아주 먼 과거에 위치됩니다. 허블 우주만한 경우는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시간을 거슬러 우주를 여행을 한 거죠. 우주 탄생 극초기의 빛까지 찾아낸 것이 바로 허블 우주만한 경우였습니다. 더 멀리 갈까요? 더 멀어져 가면 저 거대한 빛도 작게 보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화면 속에 가득한 이 하나하나의 점들은 별일까요? 은하일까요? 만약 처음에 이 화면에서 봤다면 우리는 어김없이 밤하늘의 별이구나. 그리고 북두칠성을 찾아왔을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의 점일까요? 아니면 최소 천억 개의 별을 품는 은밀한 존재일까요? 이렇게 생긴 타운 은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은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은하죠. 얘도 은합니다. 즉 여기 안에 있던 이 하나하나의 존재는 단순히 하나의 천체가 아니라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은하였다. 자, 우주에는 이렇게 끝없이 많은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 사실 인류가 처음 동경하는 것, 경외감을 갖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린 수천 년 동안 같은 질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계는 얼마나 넓을까?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한 걸음 더 나간 질문이 됩니다. 외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좀 세련된 화법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은 무엇이길래 저 광활한 공간 어딘가에서 스스로 탄생한 생명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문명을 이루고 또 넘어 어딘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건 아닐까?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이란 말일까? 현대과학의 끝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 광활한 공간에 우리만이 존재한다면 그건 얼마만한 공간의 낭비. 신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나지를 못할 것이다. 우리만 밝혀지지 않은 채 그들끼리 교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거대한 구조를 바라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조차도 아주 극히 작은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얼마나 넓은 것일까. 은하수에 처음 빠졌던 그날 밤하늘을 떠올려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제 머리 위로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땅도 제 모습도 정말 한참이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서 저는 사실 두려움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그 다음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 세상 한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 커다란 세계 경외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쁜 삶, 도시의 삶 속에선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아주 바쁘게 살 뿐이죠. 근데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 이 바쁜 삶,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천문학이 이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질문은 어쩌면 아주 특별한 질문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왜 그것을 알고 싶었을까? 왜 우리는 거기에 끌리는 것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도 좋은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결국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던지도 모르죠.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미의 기준이 각각이 다르듯 행복의 기준도 각각이 다르지 않을까?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은하수를 탐험했던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은 행복은 무엇일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냈던 건 결국 돌고 돌아 아주 간단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저 광활한 공간 속에 어딘가 하나, 그 수천억 개가 넘는 은하의 바닷속에 하나의 작은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이 작은 은하에 삽니다. 만약 우주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들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란 존재는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게 된 건 있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우주를 탐험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저 밤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거대한 세상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 우리는 이곳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저 은하를 알게 됐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별을 보지만 머지않은 미래 우리 우주 나갈 겁니다. 왜?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로켓에 타고 저 우주 지구 밖 우주에 나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손을 흔들겠죠. 한마디씩 하겠죠. 아,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그날이 오면 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같은 고향에서. 어쩌면 진리는 손바닥 뒤집기처럼 아주 가벼운,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이 지구에는 아직도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대립이, 전쟁이, 증오가, 혐오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류는 믿습니다. 나는 아닐지언정 그 다음 세계는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가리라. 우리는 아닐지언정 사람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겁니다. 자연이란 사람을 둘러싸운 세계, 그 세계를 이야기한 지식체계, 이것이 곧 과학이라고 한다면 이 과학이 말하고 있던 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이롭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람을 이롭게, 그것이 홍익인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위로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죠.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이야기가 잘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중력에 구속돼 두 살 듣고 하늘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니 오늘 하루도 가끔은 퍽퍽하거든요. 오늘 하루도 힘든데 우주 얘기가 닿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불현듯 보고 싶어서 떠난 그 언덕, 거기서 은하수를 바라보며 혼자 보러 갔을까요? 누군가 같이 곁에 있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사람 손끝에 느껴지는 그 체온이 실체가 존재가 여기까지 우주시간 138억 년, 지구시간 46억 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는 것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밤하늘에 매료되고 밤하늘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은하수의 시즌 여름에 은하수를 보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쉼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득한 우주 너머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저는 천문학자를 만난 줄 알았는데 철학자를 만났군요. 은하수를 찾아서가 나를 찾아서라는 이야기였네요. 사실 늘 풀지 못하는 저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별밤 모두가 좋아하고 천문대가 좋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뒤집어서 왜 좋아라고 하면 늘 입이 막히게 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지기로서 늘 고민을 합니다. 왜 별 보는 게 좋을까? 왜 별이 아름다울까? 우리는 왜 별을 볼까? 아마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도 답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매일 밤 별을 관찰하시는데 그러면 새로운 별을 발견해서 아, 이건 유주상 별이야라고 명칭을 붙인 게 있으실까요? 그러고 싶지요. 근데 이제 시민 천문대의 목적은 일반 연구 단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커다란 망원경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커다란 망원경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관람객들을 위해서죠. 하지만 그러기만에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화천은 인구 약 2만 4천 명, 그리고 학생 수가 전 초중고 유치원생 2천 명 정도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도 이런 대규모의 천문대가 있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시민 천문대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새로운 별을 찾는 것. 자, 여기서는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으로 새로운 별을 찾고 이름을 붙이는 것. 그런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3년 정도면은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곧 우주 여행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비싸겠지만, 그래도 별을 직접 나가서 한번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여기서 계속 보고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항상 나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요. 정말 그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이 어떨지, 아마 모든 지구인들은, 아니, 별을 좋아하는 별지기들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나가서, 저 너머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 우주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나가보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시야가 좀 좁아진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시야가 확 하고 우주적으로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에게 태양 다음으로 친숙한 별이 바로 북극성일 텐데요. 작은 곰자리의 알파별인 북극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항해자나 여행자에게 방향과 위도를 알려주는 길잡이별이었습니다.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면 지구 어디에 있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조난자들이 북극성 덕에 살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북극성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때로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사세계 공동체 수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